다음. 이거는 진짜 모르셨던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물건 살때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막 직접 사기도 하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막 이런 태블릿으로 하게 되면 막 메모하면서 막 내가 이 옷을 살지 아니면 이런 물건을 살지 그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하기 힘들어가지고 옆에 따로 실물 메모장을 사용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패드 미니 5를 구입을 하고 나서 계속 사용해보면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꿀팁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미니 5 이번에 나온 거 아니면 좀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 그런 태블릿 종류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예로 아이패드 미니 5를 가지고 하지만 이거 말고도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아이패드 미니 2에서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종류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꿀팁은 아이패드에 멀티태스킹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스플릿 뷰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들을 막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한몇 개만 알고 많은 것들을 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한 8가지 정도 줄여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들고 할 건데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쪽 옆에다가 띄워놓고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씩 따라 해보면서 구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뭐 카카오톡이나 뭐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많이 쓰거든요. 뭐 이거랑 똑같이 문자 메시지 이런 메신저에다가 사진 파일을 던질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냥 파일 전송, 뭐 사진 전송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냥 사진 앱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뭐 지인들한테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 앱을 켜요. 사진 앱을 키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달 사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갔던 카페인데 달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카페 안에 이렇게 달이 있어요. 근데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하단에서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밑에 이제 독바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더 올리면 이제 앱을 끄거나 아니면 멀티태스킹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리지 말고 이 독바가 나올 정도까지만 올려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앱들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것을 구석에 이렇게 밀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띄어서 이렇게 떼주게 되면 이렇게 둥둥 떠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한테 보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위쪽, 이쪽 위쪽에서 살짝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반이 갈라져가지고, 양쪽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앱을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옆으로 옮기게 되면, 컴퓨터에서 파일 드래그앤드롭 하는 것처럼 파일을 전송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메시지에다가 사진이 포함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라인, 뭐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도 있고 뭐 페이스북 메시지도 있고 대부분의 메신저 앱에서 동작하니까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그냥 편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블릿으로 보통 영화나 아니면 영상 시청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막 다른 것들 같이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웹서핑을 한다거나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경우는 뭐 멀티태스킹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뭐 영상 보면서 웹서핑도 할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수 있고 이런데 아이패드는 좀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스플릿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웹서핑을 할수 있다. 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넷플릭스를 켜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상 컨텐츠들이 있죠.
저는 김 씨네 편의점을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중간 화면에 한이 정도 해놓고 이 넷플릭스 화면을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크기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웹을 띄우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면서 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용한 팁이 있다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냥 글 같은 거를 좀 적고 내가 해야 될막 메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입했던 굿노트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굿노트를 킨 다음에 메모를 하는 좀 그런 액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영상을 뭐 아무거나 하나 틀어볼게요. 네, 이렇게 영상을 킨 상태에서 역시 밑에 살짝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앱들, 만약에 앱이 여기에서 없다라고 하면 홈 화면으로 가서 앱을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최소화시키고 유튜브를 키면 하단에 최근에 사용했던 앱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앱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굿노트를 이렇게 끌어와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한번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저번에 구입했던 네, 애플 펜슬로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영상 내가 보면서 오늘 뭐할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메모해야 될 것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글씨 쓰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보면서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좀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영상을 보다가 메모 공간이 좀더 커야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 가운데 이렇게 잡고 쭉 이렇게 끌어와 주시면 절반 절반 크기로 해서 메모장을 좀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이패드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자기 계발을 하거나 좀 그런 경우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사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는 잘 하지 않는데 영어 공부 관련 앱들은 은근히 좀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케이크라는 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크 앱을 켜서 제가 뭐 아무거나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네, 아무거나 이렇게 키고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렇게 사파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에다가 저는 네이버 사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뭐 편하게 원하는 영어 단어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공부 관련 앱을 써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영어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보면서 영어 단어 사전을 이렇게 활용하면 아무래도 영어 공부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은 뭐 스플릿 뷰 관련은 아닌데 이거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글씨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키보드 치기가 은근히 힘들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가로로 봤을 때, 그때 이렇게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이렇게 키보드가 나눠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올려주면 원하는 위치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뭐 키보드가 치기가 조금 힘들다. 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처럼 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물건 살때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막 직접 사기도 하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막 이런 태블릿으로 하게 되면 막 메모하면서 막 내가 이 옷을 살지 아니면 이런 물건을 살지 그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하기 힘들어가지고 옆에 따로 실물 메모장을 사용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쇼핑몰에서 뭔가 구입을 할때좀더 좋은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옥션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옥션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장바구니를 담아도 상관없는데 막 따로 뭔가 메모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역시 밑에서 또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메모 앱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왕 돈 주고 샀으니까 굿노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굿노트를 이렇게 옆에다 띄워놓고 옆에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쭉 보다가 리모컨 서큘레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서큘레이터라고 써놓고 또 이렇게 보다가 선글라스도 있네. 그러면 선글라스. 글씨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엉망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화 예매권, 뭐 CGV 이런 식으로 메모하면서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더 유용하게, 좀더 쾌적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진짜 모르셨던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띄워놔요.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날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렇게 다 같이 날아가게 돼요. 이게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가끔 걸칠 때가 있는데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세개 잡고 한 번에 쭉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개씩 날리는 게 가장 낫긴 하겠죠. 그래서 멀티태스킹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손가락을 이용하면 좀 편하게 날릴 수 있다. 이런 꿀팁 하나 알아두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이 스플릿뷰가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앱은 이런 식으로 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앱이 좀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단에서 살짝 내렸을 때 이렇게 스플릿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한번더 위에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내가 기존에 보고 있는 화면 위에다가 띄울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뭐 다시 밑에서 또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릿뷰가 업데이트 됐음을 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냥 멀티태스킹이 된대, 이 정도만.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8가지 정도 활용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스플릿뷰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이패드를 좀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이패드 미니 5 구입하고 나서 사용해 보면서 좀 좋은 점들 좀 뽑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올리자마자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편하게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막 댓글을 달거든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댓글 다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질문들 아니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